My back to?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의 출국 터미널 입구. 특이하게 건물 입구부터 검색이 이루어지지. 빵 봉지를 쓰다듬는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다. 2007년 5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이곳은 국제선만 취급하는데 4개의 미얀마 항공사와 16개의 해외 항공사가 취항하여 나름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지. 슐레 파고다가 위치한 시내에서 약 15km 떨어져서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데 버스비로 500원만 내면 올 수 있기에 택시보다는 버스를 추천하는 바야. 지난밤 미얀마의 클럽에서 40대는 훌쩍 넘어 보이는 25살의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이후 경건한 불교 국가라는 내 마음속에 있던 미얀마의 이미지가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진 경험을 한 미노스. 다시 마음의 고향인 방콕으로 돌아가 지친 심신을 달래려고 한 거야. 하지만 하룻밤 사이 또 무슨 방랑벽이 도졌는지 행선지를 호치민 발라라고만 하죠. 아무튼 호치민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사무적으로 승객들을 대하던 그녀는 내가 다가오자 갑자기 쾌제를 부르며 춤까지 추는데 자리에 앉아 내 여권을 보면서 입술을 빼꼼히 내밀며 귀여운 표정을 짓는 그녀. 뭐야,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왜 그래? 3 nights. And then DNTN. 업무와 상관없이 나의 여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녀. 당분간은 여자를 멀리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니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그래도 그녀 정도면 미얀마에서는 나름 준수한 수준이라 지속되는 그녀의 주파를 막지는 않았어. 현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느라도라도 현지 언어를 사용하면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법. 구글 번역기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멘트를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그녀에게 들이밀었지. 역시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빠져드는 그녀. 목이 타겠지. 과연 항공사의 그녀는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9월에 다시 찾아가 관련 영상에서 이야기해볼까 해. 감사합니다. 양곤에서 호치민으로 향하는 항공기에는 다행히 승객이 얼마 없어서 널널하게 갈 수 있었어. 또한 지난 라오스의 반문화 편에 언급했듯 라오스와는 달리 승무원 누님의 미모는 아쉬움으로 남지는 않았지. 호치민은 이미 다른 영상으로 많이 제작했으니 한 2분 정도로 짧게 마칠 테니 끝까지 시청하길 바래. 갑자기 왜 이렇게 비굴하게 시청률에 연연하는 거야? 너는 허구한 날 여자 이야기냐? 라는 댓글이 많아서 짤막하게 먹방도 보여줄게. 물론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호치민에 갈 때 항상 들르는 곳은 레탄톤 일본인 거리의 마사지 샵 거리 VBN 워킹 스트리트. 기타 몇 곳이 더 있긴 하지만 군것질 거리로는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베트남식 스테이크 보네. 뭔가 출출하긴 한데 그렇다고 배고프지는 않고 좀 짭조름한 게 땡길 때 한번 시도해보길 바래. 스타벅스가 위치한 로터리 건너편이라 찾아가기도 쉬울 거야. V64라는 옷가게 앞에 낚시의자 펼쳐놓은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지. 기본 세트가 35,000동, 약 1,700원 정도로 만족스러운 가성비를 자랑하지. 대신 음료는 별도야. 쪼그려 앉는 베트남 카페 문화에 익숙해지면 의외로 이런 좁고 낮은 의자와 테이블이 꽤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 카메라 화각 안에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내 영상을 망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래. 물은 500원. 베트남 물가에 비해 창렬이지만 나름 이곳도 카페이니 이해하자.
드디어 나왔다. 베트남식 스테이크, 보네. 바게트에 넣어서 마치 반미처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소고기랑 계란에 찍먹해도 되고. 젠장 먹방이라 거창해 말하고 편집하려 했더니 먹는 영상은 없네. 참, 여기서 그만할게. 또다시 마음의 고향인 방콕으로 돌아온 미노스. 툭툭은 부르는 게 값이므로 항상 무시하는 게 상책이야. 이른 아침부터 아속에서 나나역까지 산책 중이야. 곳곳에 도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태국 사회의 3D 업종을 묵묵히 지탱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미얀마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왜 노가다 현장만 보면 어이 김씨 막걸리 한잔하고 해 라는 환청이 들리는 것일까? 불교의 나라답게 대부분의 건물이나 호텔엔 이처럼 불상을 모시고 있는데 종교는 없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5분 이상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올리는 미노스. 4배속으로 빠르게 돌리는 중이야.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를 올리면 온갖 잡념과 욕정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야. 물론 그 순간만 말이지. 이렇게 4배속으로 돌리니 마치 내가 1인칭 야동 게임의 주인공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산 출신 40대 여성과 60대 파랑, 즉 서양 남성 커플. 그들이 가진 미의 기준은 언제나 존경스러울 따름이야. 근데 과거 우차사의 개그맨 윤성환이 왜 저기에 있지? 아침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장면을 본 듯해. 얼른 한 바퀴 돌고 아침 먹으러 가야겠다. 아, 나 또 이거 뭐야. 식전부터 자꾸 꼬이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입은 따로 노는데 한 시간에 1000바트라고 하니 관심 있는 모쏠들은 아침에 돌아다녀 보길 바래. 물론 그로 인한 내상은 본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야. 그렇게 그 녀석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10분 넘게 본인을 어필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길거리에 일하러 나왔다는 사실은 지난밤에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하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에 저렇게 대놓고 필사적으로 손님을 잡아끄는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 치앙마이는 미녀가 많이 배출되기로 유명하기에 치앙마이 출신이야? 라고 하면 대부분 좋아하지. You look beautiful? 하, 미쳤구만.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이산 출신이 많지만 그 녀석은 후아인 출신. 후아인은 왕족의 휴양지로 불리기도 하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시간을 낭비한 것이 마음에 걸려 100바트를 주었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들이대며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